서울의 심장 한양도성길을 따라 걸으며 60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을 함께해요. 근현대의 특별한 장소를 만나고 인왕산의 아름다움을 느껴봐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숨겨진 이야기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오늘의 시작은 서대문에 위치한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양도성길 4코스 인왕산 구간을 걸을 예정이라 스탬프를 찍고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도장을 찍고 바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강북 삼성병원 사이를 지나가는 이곳은 한양도성의 멸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조선시대를 지나 일제강점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계절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간에 이정표가 곳곳에 있어서 길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때 성곽이 있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월암 근린공원입니다. 한쪽은 현재의 아파트가 저 멀리 인왕산의 높이만큼 솟아있고 다른 한편에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돌담이 조용히 그 가치를 드러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특별한 풍경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인왕산을 오르기 전 홍남파 가옥과 일제강점기에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세상에 알린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 딜쿠샤를 들렸다 갑니다. 그 첫 번째가 보이네요. 홍남파 가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예쁘게 감싸여 있는 붉은 벽돌집이 참 예쁘죠. 고향의 봄으로 잘 알려진 음악가의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과거로 시간 이동한 느낌이에요. 잔잔하게 들려오는 홍남파의 음악과 반질반질 잘 가꾸어진 나뭇바다, 곳곳에 음악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한 옛 물건들과 앤티크한 도자기 소품들이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꽃으로 장식된 창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오렌지색 조명이 그 화사함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이라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갈까 했는데 근처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신 후 다시 방문했었어요. 들어오지 않았다면 큰 후회를 할 뻔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공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의 산책길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이곳을 나와 쭉 직진을 하면 공영주차장이 보여요. 그리고 바로 아주 커다란 은행나무가 보이면 잘 오신 거예요. 이곳은 임진왜란의 명장 권율 장군의 집터였던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은행나무는 4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 붉은 벽돌집이 딜쿠샤입니다. 다큐를 통해 딜쿠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역사를 알고 나서 정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딜쿠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을 사랑한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사업가 겸 언론인이었어요. 테일러 부부의 아들이 1919년 2월 28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우연히 침대 속에 감춰져 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서라는 걸 알고 동생 윌리엄에게 전달을 합니다. 윌리엄이 구두 뒤축에 숨겨 일본 도쿄로 가서 전신으로 미국으로 보냈고 그렇게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AP통신원으로 활동하며 제암리 학살 사건과 독립운동가의 재판 등을 취재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1942년 외국인 추방령에 따라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2005년 오랜 시간 방치된 채 잊혀져 있던 딜쿠샤는 테일러의 아들에 의해 발견되고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100년 전의 서양식 생활 양식과 건축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와 함께 따스한 빛이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뒤로 하고 이제 인왕산으로 향해 봅니다. 쭉 걸으면 곧 행촌카페가 나타납니다. 홍남파 가옥에 가기 전 이곳에서 잠시 쉬었는데 이곳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종로 토박이신 사장님이 어릴 때 인왕산 얘기도 해주시고 가는 길도 세심하게 알려주셨어요. 골목을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나지막한 한양도성길 성곽이 나타납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인왕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양도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곳부터는 우거진 나무와 숲속길이 펼쳐져요. 방금 전까지는 근현대의 한양도성길이었다면 자연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과거로의 느낌의 산책길입니다. 이곳 입구에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로 느끼는 산책을 하고 싶으시다면 마을버스로 오셔서 이곳에서 출발하셔도 좋습니다. 마실 물을 준비 못하셨다면 이곳 편의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버스 노선은 본문에 남겨놓겠습니다. 나지막하게 펼쳐진 인왕산의 입구 모습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자연이 만들어낸 나치형 통로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유아 동네 숲터에는 한양도성의 안문이 있습니다. 운동을 끝낸 동네 어르신이 안문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600년 동안 이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을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밖으로 걸을 수 있는 외부 순성길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들어와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입 부분이 걷기 편한 길이라 운동 나온 어르신들이 여러 계셨어요.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평온한 일상의 한 장면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 사라지고 바람소리랑 새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함께하니 행복하네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집니다. 걷다가 궁금한 장소가 나왔어요. 여기 바위로 평평한 이곳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없어 궁금해요. 찾아봐도 잘안 나오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걷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날 인왕산 코스가 저의 한양도성길 마지막 구간이라 그동안 걸었던 길들과 비교가 되었어요. 여긴 정말 사계절 다 예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풍경이라 가족도 생각나고 산 좋아하는 친구도 생각나더라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이곳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라 눈 내리며 미끄러울 수 있으니 저장해 두셨다가 날씨 좋을 때 방문해 보세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걸어야 해요. 부드럽고 예쁜 길이 아쉽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운동이 될 만한 경사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급경사 계단길입니다. 인왕산이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봉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경사 구간이 중간에 몇번 있어요. 지금 보이는 계단 구간은 10여 분 정도 걷고 나면 나지막한 길 나오니 힘내서 걸어봅니다. 이길 걸으면서 헬스장이 있는 천국의 계단 걷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밖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풍경 보면서 운동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쉬면 다시 걷기 힘들어 물만 마시고 저는 계속 걸어봅니다. 높이 오른 만큼 경치가 환상입니다. 인왕산의 유명한 포토스팟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말 너무 예뻤어요. 혼자 보는 게 아까워 누구랑 같이 올걸 하는 생각이 또 났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남산이 앞에 있으니 저 멀리서부터 내가 걸었구나 떠올리면서 스스로 대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왕산의 정상까지 반 이상 왔습니다.
이렇게 바위 구간이 나타나면 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경사가 가파라서 다리가 후덜덜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꽉 잡고 올라갑니다. 이날은 평일 오후라 등산객들이 별로 없어서 올라가는 길이 괜찮았는데 주말에는 길이 좁아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왕산에 유명한 바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혼자 걸으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 아쉬웠어요. 지금 이 계단 오르고 뒤돌면 보이는 이 바위에서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한양도성길 안내지도를 보면 거리상 번바위 같은데 맞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날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기차바위만 찾아보고 왔습니다. 다른 바위들 못 본 게 이게 좀 아쉬워요. 내려오면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정상입니다. 멀지 않아요. 힘내서 갑니다. 또다시 가파른 계단이지만 이제 정말 진짜 다 왔습니다. 여기 바위산은 좀 전보다 더 조심하면서 올라야 해요. 바위를 걸어야 하니까 계단보다는 더 미끄러울 수 있어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양 도성길 코스 중에 인왕산 구간이 겨울철에는 바위들이 있어 안전장비를 갖추고 산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와보니 알겠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시면 안전장비 잘 갖추고 산행하시길 바래요. 저는 등산 초보이고 이곳은 더 추워지면 안 되겠다 싶어요. 촬영은 11월 초에 찍은 영상입니다. 옥계석을 만났다면 정상이 옆에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내가 무려 338m나 올라왔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아래에서 봤던 경치도 좋았는데 여긴 정말 환상이에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잠시 쉬면서 커피 마시고 일어났어요. 오후라 금방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은 기차 바위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바위 타고 내려가야 하니 올라올 때보다 더 천천히 조심히 하며 내려가야 됩니다. 다행히 금방 계단이 나타납니다. 올라올 때 파랗던 하늘이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저녁 노을이 시작하려고 해요. 또 이런 멋진 모습을 만나네요. 내려가는 길에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부부소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 두 개의 소나무가 하나처럼 자라나는 나무예요. 숲속 쉼터는 군 초소로 사용되었던 곳을 새로 가꾸어 자연을 느끼며 쉬어갈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유리통창으로 되어 있어 사계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길 정말 예뻤어요. 하늘이 붉어지고 있어서 더 느낌이 좋았나 봐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뻥 뚫린 하늘만큼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수성동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오네요. 지난번에 수성동 계곡에서 초소책방이랑 윤동주 문학관으로 걸었었습니다. 이 길로도 다음엔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인왕산은 오를 수 있는 코스가 다양해서 하나씩 도전깨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에 영상에 수성동 계곡 코스 올려놓을게요. 참고해서 보세요. 위에 코스는 아주 편안한 산책 코스입니다. 이곳 자세히 보시면 각자 성석이 나와요. 600년 전에 한양도성길을 만들 때 큰 공사이다 보니 전국에서 올라와 만들었어요. 구간별로 나눠서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경기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누가 했는지까지 적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돌에 새겨 넣은 것을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왕산의 끝에 왔어요. 500m만 더 걸으면 됩니다.
이날이 한양도성길 마지막 걷는 날이라 앞에 걸었던 산들과 비교를 해보면 제일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걷는 내내 다양한 풍경이 펼쳐져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 중에 보통 다른 구간은 성곽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소나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곳 인왕산 입구 쪽에는 소나무보다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 가을색이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가을이 예쁘면 봄도 예쁘니 내년에 꼭 다시 이 코스로 걸어봐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시인의 언덕입니다. 이곳에 서면 남산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요. 노을 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어요. 한양도성길 시작하던 9월의 여길 언제 다 끝내지? 했는데 욕심 안 내고 조금씩 하니 그래도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매주 걷는 습관이 생긴 게 제일 좋습니다. 아름답고 함께하면 좋은 코스를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걸으며 건강해져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 좋은 코스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발걸음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안전한 산책길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